모닝. 오빠는 늘 자포퍼를 받아서 왔잖아. 나는 늘 그냥 지역마다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했잖아.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는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점점 살다 보면 영어가 늘겠지. 그냥 영어 공부를 해야 돼. 해야 돼. 맞아. 진짜 난 절실이니까. 지금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 거는 단어 외우는 거. 캠블리에서 화상 수업으로 튜터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수업하는 거. 진짜 난 그거 너무 많이 큰 도움이 돼. 밴쿠버나 이런 데 좀 나은데 여기는 완전 진짜 영어를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야. 진짜 한국인도 거의 없고 진짜 많은 분들이 어디 무슨 화상 영어 어디 있으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 맞아, 많이 캠블리에요. 그리고 난 사실 네이트만이 아니라 어떤 거든 다 괜찮거든. 그치. 우리가 경쟁해야 될 상대들이 인도, 필리핀 사람들 아무래도 영어가 잘 되니까. 그치, 진짜 내가 이 영어 공부하면서 느낀 게 투마로 better than today. 아직 근데 우리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지 너무 선분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한 것 같아. 여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자기가 할 만한 일이 별로 다양한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작은 도시다 보니까 또 그런 게 한정적이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밴쿠버가 잡이 진짜 많아. 다양하게 좀 많았던 것 같고 도시가 좀 작아질수록 일이 현저히 없긴 한데 댓글에도 보면 진짜 거기 일구하기 어려운 건데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 아무튼 좋은 일이 있겠지. 계속 그 이력서 돌려봐야지. 직접 가보고. 파이팅. 파이팅. 이게 보니까 잡 구할 때 온라인, 오프라인 다 공략해야 되더라고. 아 근데 진짜 되게 엄청 질문도 많아. 어떤 곳은 온라인으로 면접을 해. 그러니까 영어 테스트를 해. 온라인으로 그냥 접수할 때. 그래서 60초 안에 그 글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영어를 엄청 중요시한다는 거지 그곳은. 힘들지 않아? 벌써 지치면 안 되지. 이제 시작인데. 지금은 근데 많이가 없어. 여기 자체가. 그치. 어떤 직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다 했지. 가리지 않고 다 가리지 않고 다 하지.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응. 뭐든 가릴 게 뭐 있어 지금. 오빠도 일을 하지만 나도 같이 해야 돼. 디시워셔라도 해야 돼. 뭐든 해야지. 닭모가지도 잡을 수 있어. 캐나다의 소도시로 이주를 하고 나서 영어에 대한 더 중요성,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저희가 공부하고 있던 캠블리 화상 영어를 통해서 1:1 튜터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 오퍼를 받았지만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에 텀이 있는 시간에 캠블리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지에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취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맞춘 레벨, 그 다음에 직업군에 따른 원어민 튜터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일상생활에서 바로 접목해 볼 수 있는 진짜 스피킹 공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즈니스 회화라든지 여행을 간다 했을 때 여행에 필요한 회화를 미리 준비해 가실 수도 있고 스피킹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입을 트이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을 캠블리가 확실하게 열어준다. 진짜 진짜 찐 왕초보들도 지금 당장 바로 right now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캠블리 화상 영어인데. Hello. Hello. Joey. Yeah. Actually, I've been in Canada for 1 year. Oh, wow. Where in Canada? Do you know Saskatchewan? Wow. Wow. You know winter. Makes it colder. Yeah. So the temperature could be makes it minus 20. Why Saskatchewan? Yeah. You don't know cold yet. You don't know cold. I'm going to tomorrow Tim Hortons phone interview. Uh-huh. You know Tim Horton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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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course. Yeah. Every Canadian knows yeah, Tim Hortons. Yeah, yeah, Tim Hortons. Yeah. Do you have any tips? Good luck in Saskatchewan. Thank you so much. Fingers crossed.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사실 영어 공부 한번 마음 먹으면 진짜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한번 내가 용기를 내고 한번 이 수업에 참여를 해보게 되면 그냥 재밌어요. 1대1 수업이기 때문에 진짜 원어민 친구랑 같이 수다 떠는 느낌? 영어 그러면서 내 영어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진짜 원어민 친구가 많지 않은 이상 다양히 선택해서 얘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가 않잖아요. 제가 해외에 살고 있어도 그렇거든요. 근데 캠블리는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또 내가 원하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제로 계속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얘기를 교정해주고 내 공부한다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기회가 연중 최대 50% 할인 올해 최저가입니다. 월 1만 원대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희도 진짜 꾸준히 하고 있는 화상 영어라서 캠블리 진짜 추천해드립니다. 파이팅! 어? 나랑 같이 가! 파이팅! 화이팅! 힘이 있으니까 너무 든든해. 그치? 당당해서 지금 오너가 지금 없다고 내가 이거 오너한테 전달해 주겠다고. 근데 엄청 내 자리 엄청 조용해. 그래? 손님 있어? 저 손님 있어. 아니 오늘 학교 어땠어? 재미있어. 오케이, 이쪽으로 하자. 어제 팀홀튼에서 전화가 와서 인터뷰 날짜가 잡혀서 인터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긴장되고. 자, 인터뷰는 30분이지만 한국인의 자세로 10분 일찍 간다. 화이팅. 화이팅, 여보. 진짜. 응? 걱정하지 마. 우리 또 다 같이 응원하고 있을게, 여보. 이게 안 되더라도 더 좋은 일 있을 거고 되면 좋은 거고 다 좋을 거야. 매니저 만나볼게. 화이팅. 콜이 너무 바빠서 인터뷰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지금 30분에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벌써 58분. 저기 엄마 인터뷰. 조용해. 엄마 왔잖아. 내일도 인터뷰 잡혔어. 잠깐만. 거기가 정확하게. 맞아 여기야. 7분 거리야. 오. 와. 내일 11시에. 어떡해. 내일 또 오래. 잘하고 있어.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아시죠? 결국엔 해피엔딩.